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희 엄마랑 살아라 사연입니다. 제목 너 살림하는 거 우리 엄마만큼만 해. 예, 굶어 뒤지고 싶냐? 뭔지? 지 엄마가 살림 잘하는 줄 착각하는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땡년차 개똥멍청이 남편과 살고 있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통 남편들 보면 우리 엄마 살림 짱! 이런 게 조금씩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게 유독 심한데다가 아니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하죠? 이상한 부심? 뭐 신념 같은 게 있는데 자기 엄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주부 9단이고 엄청난 살림의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개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아주 예전이죠. 저희 두 사람 결혼하기 전 첫 인사를 갔을 때 시댁에 그때 느꼈던 첫 인상은 시댁 뭐 깔끔하네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당시 맨날 하는 소리가 야 우리 엄마 완전 깔끔하고 살림 고수야. 그러니까 너도 나랑 결혼하면 많이 배워야 해. 알았지? 이러면서 늘 자기 엄마 자랑을 하길래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그렇게 계속 웃어 넘기곤 했었어요. 거기다 막상 가서 보니까 뭐 대충 보니 깔끔하기도 했고 또 저랑 신랑 나이 차가 좀 나는데 그래서 뭔가 나한테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헐 이런 미친 이게요. 그 속사정을 좀 알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깔끔해서 집이 깔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 집을 더럽히고 어지르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말이죠. 저희 시댁엔 남편을 포함해 아들만 둘인데 남편이 동생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아침 일찍 일을 나가면 밤늦게 아니 거의 새벽에 들어와서 잠만 잤어요. 거기다 아버님도 퇴근이 늦어가지고 언제나 늘 밤 오후 9시 이후에 들어오셔선 그냥 잠만 주무셨던 거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오전엔 집에서 당신 혼자 멍 때리다가 점심때가 되면 찜질방을 가십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달목욕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노는 거고. 그러다 잠시 집에 들렀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나가세요. 벌써 20년도 넘었다고 하는데 아들인 저희 남편도 자기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식당 가는데? 이러고 말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과 사이가 되게 나쁜데 그래서 같이 안 주무시고 아니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서 일부러 밤에 일을 나가신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대충 월 몇십씩 버시나 본데 그걸로 당신 용돈 쓰면서 아버님과는 각자 분리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러니까 집에서 제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집이 어지러워질 일도 없는 겁니다. 안 건드리니까 그냥 늘 언제나 똑같은 거죠. 그런 만큼 밥도 아침 출근 전에만 먹었는데 이게 또 당신이 차려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대충대충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그대로 먹는 거예요. 어머님이 넣어놓은 거. 덜어먹지도 않고 그대로 먹고는 다시 냉장고로 넣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 이걸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냥 버릇이 단단히 박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되게 깔끔해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안 깔끔해. 화장대고 거실장이고 온 천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게다가 이불은 도대체 몇 년을 안 빨았는지 이건 뭐 누렇다 못해 곰팡이가 찌든 막 그 때가 가득했어요. 음식이요? 네 맞아요. 일도 안 하세요. 늘 시장에서 사서 드시고 남는 건 냉장고에 풍덩. 그럼 당신의 아들들이 그걸 꺼내 먹고 또 풍덩. 그러고 보니 전날에 그러니까 저 임신 9개월 때 아무튼 만삭때였어요. 놀러오라고 해서 남편이랑 갔더니 아니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뭐라도 좀 사다 놓으시던지 그것도 아니면 저희 들어올 때 사오라고 하면 될걸 세상에. 아이고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러시더니 며칠 전에 볶아둔 김치를 꺼냅니다. 그리고 스팸을 하나 까서 구워주시네요. 저요 이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나 임신 막달인데 어머님이 고작 이렇게 해주셨어요 막 이런 분노의 감정 단 하나도 안 생겼고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더라고.
아, 참고로 저 지금까지 결혼하고 수년 동안 어머님 당신이 직접 해주신 음식은 딱 3개 먹어봤는데요. 3개. 그중 2개가 바로 앞서 언급한 볶음김치랑 스팸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미역국인데요. 사실 이것도 그래요. 뭐 저 먹으라고 해주신 게 아니라 당시 뱃속에 있는 당신 손녀 먹으라고 해주신 거죠. 아무튼 이 딱 3가지만 먹어봤는데 문제는 그 미역국에 대파가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제가 어머님을 뭐라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정말 이런 거 생전 처음 보거든요.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미역국에 파를 넣어서 끓이는 경우가 좀 있나요? 없죠. 뭐 아무튼 어머님이 대략 이 정도인데 남편은 계속 자기 엄마가 살림을 엄청 잘하는 줄 알고 봤지? 우리 엄마 엄청 잘해! 그러니까 너도 배워라! 이러는데 진짜 가짜라서 웃음만 나와요. 아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더. 저희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환절기나 겨울이 되면 늘 그 귓바퀴 부분이 되게 간지럽고 무슨 아토피처럼 껍질이 막 벗겨지곤 했었는데 나 이거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 거기다가 이젠 코도 간지러운데 이거 뭐야? 어? 네가 우리 엄마처럼 청소를 잘하면 이런 게 생기겠냐? 어? 이러면서 제 탓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다 라면서 말이죠. 솔직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더 심해졌잖아.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어머님보다 더 지저분하게 살림을 한다라는 소리가 더 빡치더라고. 아무튼 그랬는데요. 헐 세상에. 어느 날 하루 남편이 온몸을 씻고 나오는데 귓바퀴 부분에 샴푸 거품이 그대로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이건 맨날 이렇게 잘 안 씻어놓고 나한테 덮어씌운 거 아니야? 라고 따졌더니 절대 아니래요. 이번만 그런 거라며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틈만 나면 이리 와 귀 파줄게 이러고 면봉으로 남편 귓바퀴를 닦았는데 헐 무슨 젤리처럼 젤처럼 샴푸가 매번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한 대여섯 번 정도 보여줬더니 그제야 인정을 하고 깨끗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0년 넘게 고생했던 게 말끔히 없어졌어요.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남편들도 그래요. 정말 보고 있으면 기도 안 찹니다. 엄마는 살림을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아는 거 보면 웃기다 못해 어이가 없죠. 그냥 이유가 없어요. 자기 마누라는 무조건 자기 엄마보다 살림을 못하는 줄 압니다. 진짜 빈정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확 성질 나면 진짜 지 엄마처럼 그대로 해줘버릴까 싶기도 하고 아이씨 이 인간이 밥을 좀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댓글 1번 미약하고 파 영양적으로 상극인 걸로 압니다. 파에 유황 성분하고 인이 많아 미역국에 넣으면 뭐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뭐 그렇다고 하던데 말이죠. 댓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둘 다 미끄덩한데 미끄덩이랑 미끄덩을 한 곳에 넣지 넣으면 안 돼요. 2번 남편이 정말로 똥멍청이네. 쓰니 되게 피곤하겠어요. 3번 이거 가스라이팅입니다.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저럴 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친정아빠랑 비교를 해주세요. 밟아버려야 합니다. 우리 아빠는 애도 잘 보고 목욕도 잘 시키고 엄마 쉬라고 주말은 애 혼자 보고 그러셨어. 손도 어찌나 빠른지 청소 빨리 분리수거를 2시간 만에 그것도 당신 혼자 뚝딱뚝딱 다 하신다고. 그런데 넌 왜 그래? 라고 말이죠. 아빠가 실제로는 안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이걸로 받아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쭉. 추가. 저희 시어머니 음식 못하세요. 아니 솔직히 뭐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늘 사서 드시고 안 하시니까 못하시겠죠 뭐. 그렇죠. 음식도 하는 사람이 잘하지 안 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똥멍청이 남편은 자기 엄마 음식 잘한다고 맨날 자랑질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어머님이 사다 날랐던 음식들 전부를 자기 엄마가 직접 만든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니까 자랑을 하는 거야. 맞지? 우리 엄마가 한 거 맛있다고 그런데 사온 거야. 봐봐! 우리 엄마 음식 잘하지? 맛있지? 이러면서 막 자랑질을 하는데 어머님이 어? 그거? 시장에서 사온 건데? 이러니까 이때 우리 남편 민망해서 막 숨으려고 하는데 이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비웃어졌죠. 아 그리고 몇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어머님은 밤에 일을 하시다가 아침에 잠깐 들어오시는 거고 낮에는 찜질방에서 주무시다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년이 넘게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자기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식당에 다니시는다? 이러는데 아니 밤에 하는 식당도 있나요? 그래서 저는 뭐지? 혹시 뭐 두 집 살림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고 보니 한 3년 됐나? 무슨 연안부두? 아무튼 남편이랑 수산시장에 갔다가 10살은 더 젊어 보이는 남자랑 같이 계신 걸 목격했습니다. 이때 어머니 완전 기겁하셨고 그 뒤 남편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저도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난 에피소드. 저희 아주버님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도시락을 싸달라니까 맨밥에다가 생멸치만 싸주신 분이세요. 뭐 소풍인 줄 몰라서 그랬다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린 애가 도시락 싸갈 일이 뭐가 있다고 그걸 몰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저희 어머님은 살림에 충실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남편이 자꾸 저렇게 헛소리 삑삑하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고 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살림 못하는 거 하나하나 지적해서 다 알려주잖아요. 쟤한테? 그러면 자기 엄마 무시하고 흉본다며 삐지기나 하고 그지 같은 놈. 아 진짜 이럴 거면 지 엄마랑 살던가. 가끔요 짱돌로 정수리를 확 찍어버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불효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이제 시장에서 밥 장사를 하셨어요. 또 평생 살림을 하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음식에 대한 부심이 어마어마했거든. 그렇다고 막 자랑질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장 같은 거 있죠. 된장이나 간장 같은 거. 이걸 정말 잘 만드셨거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막 파가고 그랬다고. 막 가르쳐 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김치를 먹는데 김치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저희 엄마 원래 김치 잘 담그시는데 너무 쓴 거야. 그지 같아 맛이. 그래가지고 제가 성질을 팍 냈어요. 아니 김치 맛이 왜 이래 이거. 그 저희 엄마가 그거 네가 할매가 담근 거다. 감사합니다.